사흘 뒤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잘만 되면 문화나 스포츠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겁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이를 직접 확인했었죠. 이런 점에서 비엔날레와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킬 또 하나의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 남북 교류는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300일을 앞두고 남북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하고 100일을 앞둔 시점에는 남북평화음악제를 추진하는 등 대회 개막 때까지 남북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남북 공동 행사를 성사시키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도 확정 짓는 게 목표입니다. 또 우리 지방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준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치러질 광주 비엔날레에는 북한 미술 작품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조선화 분야의 북한 최고 작가들이 공동 제작한 대형 집체화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관람객들은 북한의 사실주의 미술을 직접 접하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헤아리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분단 경계가 나온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발전한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미술을 조명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끊겼던 남북 교류 사업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힘든 상황에서 문화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남과 북의 경계심을 완화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